노티드랑 다운타운너를 만든 회사에서 베이커리를 만들었대요. 이름이 베이커리 블레어라고. 벌써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웨이팅이 어마어마한가 봐요, 낮에 가면. 그래서 문 여는 시간이 8시인데 8시 40분쯤 가봤어요. 근데 그때도 빵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 다 나온 건 아닌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아이 먹을 간식도 사고 제가 먹을 아침도 사고 다음날 먹을 아침까지 포장해서 왔습니다. 2층에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. 베이커리 블레어 가보시면 앞에 굉장히 예쁜 그림들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. 빵을 아주 아주 잘 만드는 아줌마 이름인데, 앞에 분위기도 약간 가정집 느낌이 나게 만들고, 아이들이랑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어요. 너무 맛있더라고요. 커피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저 그래서 포장도 이것저것 많이 해왔는데 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다음에는 9시쯤 가서 앉아서 먹고 나올 때 새로 나온 빵들을 잔뜩 사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. 오늘 아침으로 어제 사온 빵 먹으려고요. 저는 얼그레이를 픽했습니다. 먹어볼게요. 퀴나망인데 좀덜 꾸덕한 퀴나망에 얼그레이 초코가 붙어있는 맛이에요. 맛있네요.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